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민주 비례정당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열린민주당도 이 정치개혁연합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을 위하여 가칭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희종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창당준비위원장 직함. 이렇게 정치에 직접 참여하신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니십니까? 처음입니다. 아, 네. 예, 그래요. 시민을 위하여 무슨 땡땡당도 아니고 시민을 위하여. 네. 네. 이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뭐 이제 공동대표. 예.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좀 가장 그래도 우리의 예.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 그래서 논의해서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시민을 위하여. 아직 뭐 가칭이긴 하지만은 새로운 느낌을 주는 네. 당명입니다. 자, 지금 창당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창당 발기인들이 다 끝났고 네. 또 선관위에 등록을 했고요. 네. 이 신당 최종 마무리, 즉 신당의 출범은 이번 월요일 날 마무리해서 정식 당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 어쨌든 이 3월 초에는 반드시 이 그렇죠. 창당을 했어야 했고요. 예, 일단 뭐 아주 급하긴 하지만은 일단 그 스케줄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네요. 예, 자, 시민을 위하여 일단 우희종 교수님과 네. 최백은 교수님이 네. 이제 간판이 돼서. 좀 추진되고 있는 정당인데 이 시민들에게 시민을 위하여는 이런 정당이다라고 설명하실 땐 어떤 그렇죠. 말로 설명하십니까? 뭐 어쨌든 뭐 앞서 여러 뭐 이런 취지의 모임이 방송됐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네. 최소한 유권자들의 이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이러한 취지의 이 선거 법 개정 네. 자체가 부정되는 네.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소한 그러한 어떤 좋은 뜻으로 합의한 정당들이 또 위성정당을 내기는 어렵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위성정당을 내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네. 이제 시민들이 그렇다면 정당이 할 수 없다면 시민들이 해야 되겠다. 정치적 배경이 없는 우리가 이제 나서고 행동해야 될 때다라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시민을 위하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네. 비례대표를 네. 이 정당, 이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네. 위하여에서 선출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각 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그렇죠. 시민을 위하여에서 이제 후보를 나오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저지하도록 하자. 네. 그래서 범민주 진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 확보하자. 네. 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걸 받아야 네. 할 텐데. 그렇죠. 예, 정의당이 오늘 뭐 거부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시민을 위하여만이 아니라, 네네네. 이 연합정당이라고 불리는, 네. 이 정치개혁연합, 네. 하승수 변호사가 지금 네. 준비 대표 역을 맡고 있는데요. 네. 뭐 여기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그렇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예. 은근히 희망적이더라고요. 아, 희망적입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늘 예. 말하는 게, 저희는 어떤 정치연합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 그들이 와서 하는 협치정당이다. 문호가 개방된, 네. 그 빈그릇에 그 협치 정당이란 말을 계속 써왔는데 예. 협치를 생각하겠다 이런 예. 표현이 있어서 예.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할 텐데 네. 자, 지금 뭐 시민을 위하여에서 따로 각 정당과 접촉을 네. 하고 있는지 아직 공식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예. 이 민주당이나 어쨌든 대표적인 두 정의당에 만날 예정입니다. 네, 만나실 예정이시고. 네. 근데 민주당, 정의당 외에 다른 당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렇죠. 민주 진보 정당들. 네. 거기는 어떻게 참여가 배제된 건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문호 개방이라고 말을 좀 드리는 것은 네.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막 사실 근데 또 의외로 이상한 이름으로 등록된 전당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선거법 기준에 준해서 국민들의 지지에 따른 그러한 형태로 모든 정당에는 열려서 참가할 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려진 바와는 달리 네.
민주당, 정의당 외에는 안 된다. 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잘못된 것이고. 네, 그거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연합정당 참여 불참 의지가 오늘 공식화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희망을 찾는다. 제가 만나가지고 뭔가 전 심연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심연한테 예. 뭐 설득할 생각입니다. 아,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만나서. 네. 예. 근데 이제 그 정당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 뭐 어떻게 보면 현재 개정된 그 선거법에서 네. 그나마 확보된 게 한 7석 뭐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 정도나 뭐 경우에 따라서 그 이하도 네. 대국적 견제에서 예. 한 두세 석 더 양보해가지고 그게 나와라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전 뭐 그 충분히 그 정도 또 그 신 대표로서는 요구할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제 어차피 이제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비례 의석은 한 8석 밖에 안 되니 8석만 후보를 그렇죠. 내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정의당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아마 그 이해찬 대표도 예. 7석 플러스 알파 정도의 표현으로서 이미 예. 공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히려 향후 논의에서는 예. 이제 심상정 대표의 뭐 예. 원칙을 지키겠다는 그 소신을 예. 한번 국민을 위해서 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설득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의당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네.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설득해야죠. 그 뭐 그 국민 앞에서 뭐 그 이 예. 지금 예. 저런 비례한국당의 흉측한 모습 앞에서 네. 그 각 당의 이득 이해타산으로 네. 국민의 그 뜻을 묵살하겠다는 것은 네. 작년 말에 선거법 개정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네, 네, 현재 네.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면은. 학자로서 사실 네. 정치에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실 수 있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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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또 이제 지향하시는 바가 어떤 특정 정당에 기울지 않는 네. 가치지향적인 그런 삶을 그동안 살아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정파의 주역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 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그런 배경과 그 과정들을 좀 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결국 뭐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과 이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당연히 뭐 작년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열망은 아마 이 시청자분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검찰개혁 그 이 교수 연구자 공동대표로서 뭐 이 서초동이나 여의도에 쓰면서 네. 역시 뭐 선거 개정을 쭉 지켜봤습니다만 네. 이런 가능성 그렇지만 뭐 설마 이렇게 파렴치한 행위가 있었겠냐 네. 이 통합미래당이 설마 거기까지 하랴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은 시민들이 모여서 뭐 아쉽게도 정당이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선거법 개정을 한 취지 자체가 이런 위성정당을 하지 않고 네. 소수정당을 살리자는 건데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제가 평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제가 뭐 할 수 없이 행동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지금 시민을 위하여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혀 관계는 없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취지 자체가 정치인이 배제돼야 각 당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손혜원 의원의 좋은 뜻은 이해하지만 네. 조금 이렇게 이런 플랫폼 다 와서 이야기 나눈 게는 좀 다른 당들이 불편할 수 있다 생각은 들고요. 그래도 뭐 무소속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손 의원 정도는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네. 뭐 정봉주 의원도 그렇죠. 네, 뭐 예, 예. 또 우리 김영빈 PD님 아직 의리가 높으신 분이라서 좀 불편하셨을지도 아니, 모르지만. 아니, 맞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제 평소 하는 의리 사나이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두 분하고는 사실 그렇게 저희가 어떤 논의 이건 없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네.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들도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실체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죠. 비례정당을 네. 만들겠다고 이제 깃발을 들었는데 네. 말이죠. 네. 열린민주당은 그런데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 정의당, 녹색당 등 다른 당, 그들까지 다 안고 갈 수 없다. 여기는
열린 우리당의 아, 보완제 역할로서 아, 네네. 이 비례정당은 네. 열린 우리당의 선명성 또한 네. 개혁성을 네. 이제 기치로 내건 비례정당이 되겠다 이러면서 아, 또 깃발을 네. 들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그 점에서는 이제 시민을 위하여하고 확연히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뭐 이 예. 우리 플랫폼 정당이란 건 그런 의견 내는 것 자체를 저희가 자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네. 물론 뭐 저희 구성원들 각 개인이 그리는 뭐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최소한 이 논의에는 전혀 반영시키지 말자. 거론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된다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예. 모인 분들의 예. 정당들의 결정에 따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뭔가 좀 며칠 없어요. 예? 며칠 없습니다. 네. 정말 며칠 없고 언제가 데드라인이라고 보세요?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네, 사실 그렇지만 논의하려면 뭐 그 며칠 더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16일이면 이제 다음 주간, 네. 네네. 다음 주간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심상정 대표 만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은 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받아들여야죠. 뭐, 그럼 네. 결국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넘겨올 텐데, 정당들이 지금 네. 상황을 저희보다 더 뭐, 정확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만행을 하는 정당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민을 위하여가 이제 비례 정당으로서 네. 갈 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기존 정당이 만약에 동참을 안 한다면은? 동참을 안 한다면 별 사실 의미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이게 잘 돼서 예. 뭐 어떻게 된다면 저희는 물론 기본 자세는 이렇게 이 잘 모든 정당이 참여 잘 마무리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뭐 해산할 생각도 있습니다. 네네네. 뭐 필요하면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뭐 전혀 그런 데 대한 뭐 마음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네. 이제 이 사실은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때문에 아, 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 네. 만약에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엔 네. 독자 세력으로서 총선에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으신지?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플랫폼 정당이기 때문에 이 우리 정당에서 네. 후보자를 낸다거나 예. 혹은 뭐 독자적으로 낸다거나 혹은 예. 뭐 정당이 참여했을 때 우리 후보를 뭐 얘기하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 자체가 이런 지금 모이는 정당들에게 네. 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만약에 이 16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만나보고 설득도 하고 네. 하는데 잘 안 국민을 위해서 설득하고 네 그렇죠. 네. 잘 안 되면은 뭐 이 정당 창당 네. 신고를 했는데 네. 문 닫을 수도 있다 총선 전에 네. 저희는 뭐 지금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 결과에 네.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저 작년에 네. 그 촛불을 들었던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을 위하여의 기반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녹색당 여러 그 진보 정당과 네. 이제 함께 플랫폼 정당 가설 정당이긴 해도 그렇죠. 네. 그래도 뭔가 좀 가치나 지향점이 같아야 할 텐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좀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도 달랐고 예.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지지자들의 화학적 결합을 네. 도모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정의당 안에서 정의당도 그렇고 녹색당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어려운 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예. 그 부분은 그러면은 네. 어떻게 뭐 서로 좀 견해차를 좁히기보다는 우선은 총선에 임하는 것부터 그렇죠. 해야 된다. 예.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뭐 네. 각 정당 간에 혹은 뭐 정당 내에 예. 의견 차이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예. 정말 그 선거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 그것이 물론 많은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협의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네. 정치 문화의 성숙을 보여준 형태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를 미래통합당이 망가뜨리는 상황에서 국민을 그냥 배제하고 정당 간에 혹은 자기 어떤 집단 간의 소신으로 싸워서 이것을 그대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은 역사 앞에 죄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이 플랫폼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등 네. 여러 정당이 이제 비례대표를 한 당에서 이제 내어가지고 유권자로 하여금 하나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 플랫폼 정당에 대한 꿈은 또 구상은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네, 그 이제 검찰 개혁을 한참 뭐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네. 근데 이제 선거법 개정이 된다 이러면서 당연히 저희는 뭐 네. 의원 수도 늘고 좀 네. 뭔가 제대로 틀을 잡을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의원들 간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 캡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가능성을 뭐 누구나 알았을 겁니다. 네네. 근데 설마라고 했다가 이게 등장하게 됨에 따라 네. 당시 이제 시민들하고 함께 하던 네. 그 다수의 시민들과 그럼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름 자체도 네. 정말 그 서초동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어떻게 더 보면 현 정부는 어쨌든 미운하고나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네. 정권입니다. 예. 근데 이 정권에 대해서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촛불과 광화문 촛불과 서초동, 여의동 그 촛불의 시민을 마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는 취지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말고 그냥 민주당만 가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한국당처럼 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정의당 손해다 이거예요 저는. 예? 정의당만 손해다. 아, 네. 정신 차려라. 예. 전 정의당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뭐 민주당, 예. 뭐 노무현 대통령 이하, 문 대통령 너무 네.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만. 네. 왜 그런 그 좋은 이런 우리가 뭐 우리 뭐 몫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리만 펼쳐줬는데 안 온다면 네. 결과적으로 안 오는 당이 손해죠. 네. 그러니까 먼저 오는 당이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러하니 이 정의당은 동참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래도 시민을 위하여가 성공하려면은 네. 보다 좀 강력한 정파적 색깔을 띠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말하자면 아, 열린민주당처럼 네. 네, 네, 네. 열린민주당처럼 네, 네. 민주당이 너무 지금 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하다. 부자 몸조심하고 있다. 네. 이러지 말고 보다 강력하게 네. 뭐 검찰개혁 프레임도 네. 가동하면서 네. 우리에게 표를 주면 민주당을 보다 강하게 보다 이제 말하자면은 네. 그 선명하게 네. 만들 것이다라는 네. 비전이 메시지. 훨씬 더 지금 느낀다. 지지자들에게 네. 그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에 뭐 충분히 계십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 말씀하시는 뜻도 존중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결국 미래통합당이 저런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네. 않다.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록 저희가 뭐 마음속에 그리는 모습 당연히 뭐 현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되고 더 잘 돕자는 마음은 있지만 네. 그거를 여기서 저희는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모든 당이 정말 작년에 선거법을 개정했을 때처럼 네.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뭐 이런 네. 지적 네. 뭐 또는 그 비판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정 정당에 선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드리고 싶지만 안 됩니다. 뒤늦게라도 열린민주당이라든지 네, 그 정치개혁연합과도 네. 뜻을 함께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사실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지향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네. 저런 황당한 미래한국당을 저지하자는 건데 다만 저희는 계속 말하는 것이 특정 정치적 배경이나 정치 활동 뭐 일반 당원은 괜찮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이 여기에 개입되는 순간 여기 모이는 정당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만 배제하고 또 이런 그런 자리를 마련한 쪽에서 뭐 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만 명기한다면 네. 저희는 언제든지 하나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런 논의가 이면에 그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뭐 상임대표가 된다든지 네. 결정권에 영향을 주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비례대표 순번에 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참여하는 정당 네. 순서대로 이렇게 상위 순번에 배정을 하는 건지요. 이거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네. 뭐 그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그 자체도 네. 와서
그 정당들이 논의하는 예. 걸로 저희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월 16일까지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뭐 정치인들이 저희 시민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정치적을 풀어가는 문제 혹은 뭐 선거에 임하는 문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굳이 우리가 자꾸 왈가왈부 하지 말고 오시는 정당의 뭐 전문가들한테 그건 논의해서 풀도록 그거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민을 위하여와 그 시민사회 원로 등이 제안을 했고 하승수 변호사가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 네. 네. 이 시민을 위하여와 이 정치개혁연합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는 정치적 그런 뭐 정말 하승수 변호사 참 녹색당으로 훌륭하신 분이죠. 네. 조승훈. 그런 분들은 그런 어쨌든 정당 대표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쪽은 전혀 그런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편하고 또 하나는 결코 표면적으로나 이면적으로나 저희들의 어떤 몫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당이라 친다면 앞으로 신당이 등록되고 할 때 저희 네. 대표는 결코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것. 저희는 요 원칙만 지킨다면 네. 그 어느 이 새로운 당과도 하나가 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네. 비례대표가 결정이 됐고 네. 몇 석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저희는 그 계산 자체를 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예, 예, 예.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몇 석 정도인지를 가늠을 해야 사실 네. 당선 가능 순번에 몇 명을 어느 당 후보를 배치할지 네네. 몇 명이나 배치할지 그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기대치라도 네. 여기 저는 뭐 지금 저희 다 이제 시민을 위해 당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계산은 민주당이건 정의당이건 뭐 다른 작은 당 이미 계산 많은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그걸 굳이 뭐 초짜인 저희들이 자리만 마련하자니 뭐 이렇게 생각하다 저렇게 생각하다 저희는 그런 거 사실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이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들이 다 나름대로 그렇죠. 이제 계산을 다 해왔기 때문에 뭐 너희들 선수 아니냐 그거 예. 그 조율해라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예.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최백은 교수님은 네. 뭐 출마를 하시거나 그런 계획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서도 안 된다. 네. 그냥 그릇으로만 해라. 예. 모든 건 정당들이 해라. 네. 이제 판을 만들어주시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근데 저 이야기인데 꽤 당수 오래 할 수도 있어요. 당대표. 이당대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예. 오늘 한 건데 예. 만약에 잘 돼서 네네. 정말 정당들이 와서 잘 해가지고 각자 네. 이제 한다 할 때 예. 비례대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 가냐 안 해도? 네. 근데 당을 해산해버리면 네. 나중에 보궐이나 뭐 이런 게 생길 때 그분들이 이상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건 저희도 생각 못했던 점입니다만 예. 그래서 뭐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할 수 없이 당대표를 계속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건 뭐 논의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오늘 안 사실이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은 이제 네. 그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한 하승수 네. 변호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 네네. 여기는 이제 총선이 끝나면 바로 해산할 계획인가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선된 사람들, 당의 네. 추천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다 이제 출당을 하든지 해가지고 각 당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띠는데 시민을 위하여는 계속.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돼서 이제 비례가 마무리 됐을 땐 각 당에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거기에 그곳의 결정에 따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가라 말라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뭐 가가지고 각 당에 잘 속해 있어서 보궐이 생겨도 거기 처리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해산하는 거죠. 취지가 그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제 나름대로 당인데 네. 그 각자 이제 자기가 왔던 당 거기다 네. 이제 충성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의견 차가 발생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네. 검찰 개혁이야 뭐 다 동의할 것 같은데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네. 입장의 네. 차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표면화됐을 경우 예컨대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도 저희 당에 속해 있으면서 예 뭐 그렇죠 노동 문제도 있고요 네. 뭐 사실 지금 여당하고
진보적 야당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안들이. 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네. 갈등이 빚어지면 네. 어떻게 네. 예. 저희는 계속 말하지만 예. 여기서 비대가 마무리된 다음에 네. 가는 거 다 자유입니다. 예. 근데 정말 이 당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남아있다가 예. 그런 의견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사실은 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안 가면서 남아서 그런 얘기를 한 갈등을 빚는다면 네. 그런 가능성 뭐 굳이 이 당이 그렇게 매력적인 당이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뭐, 네 가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당 기호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렇다면은 현역 의원이 네. 있는 것이 좋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민을 위하여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네. 그 아주 신박하지만. 네. 한참 후순위에 있으면 이거 어디서 뭐 이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럴 네.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어떻게 그 비례대표 순보는 네. 의원들을 그 꼬우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아 그는 그래서 그 자체도 예 여기에 참여를 결정하는 정당들이 풀어낼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참여해서 그걸 정말 미래한국당의 뜻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그 해법 자체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리만 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만 마련한다는 취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는 이제 일단 테이블은 만들어 놓을 테니 네. 그 아무 무색의 테이블을 만드니까 네. 와라. 그분들이 오셔서 결정을 하라 이런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 당은 계속 또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뭐, 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왔던 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뭐 그냥 있겠다. 그랬을 적에, 혹은 뭐, 1년, 2년 후에 뭔가 여기서 나온 비례대표가 무슨 보궐이나 네. 혹은 뭐, 다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후보를 예. 뽑아야 될 때는 이 당이 예.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뭐 조금 전에 들어서 그렇다면 그 정도는 우리 봉사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지 네. 이거를 가지고 뭐 정치 활동을 저희가 시민들이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저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비례 꼼수 정당은 이제 못 만들게 하는 거 네. 우선적일 것일 네. 거고요. 그리고 저는 네. 이건 저희 신당을 상으로 개인을 한다면 네. 이제 국회의원 특권을 좀 내려놓는 대신에 국회의원 수를 늘려라.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의견이 반영되고 또 이런 뭐 형태가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 뜻이 이 의원 수에 비례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라. 네. 그 선거제도 개편의 그 원상. 아, 선거 제도 개편 취지의 원상을 회복하는 네. 방향으로, 네. 예, 그것이 수호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라이츠님, 의도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릇 정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도 보이지 않고 정체성도 없고 여러 다수 정당이 모여서 알아서 협의하라. 네.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네. 의견이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잘 안 된다고 보시는 그 점이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 정당이 모여서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오히려 정체성을 없애는 거고요. 그러한 우리의 칼날을 특징 요구를 세우는 순간 모든 이 관계된 정당에는 선호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이 가능성 없게 네. 그러나 이 길만이 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만약에 네. 어떤 이제 정당이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도로 이제 시민을 위하여가 원내 핵심 정당, 중심 정당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네. 핵심 정당이 됐을 때 예를 들면 각 당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당론 네. 더러는 강제 당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민주계, 정의계, 뭐 네. 녹색계, 네. 이런 계보별로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시민을 위하여는 그냥 뭐, 네. 허울 뿐인 게 아닌가. 네. 나름대로 시민을 위하여도 정치적 결사체인데, 네. 이게 또 이게 결국에는 또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 정의당 등 각 당의 주요 지지층들이 서로 이제
그 뭐 공유하기 힘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정부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그 간극은 좀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시민을 위하여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독자 세력화의 꿈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네. 사실은 이 플랫폼 정당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실험으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네.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실험으로 그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존 정당을 또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이런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꼼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누구가 대신할 수 없는 즉 꼼수 정당 우리 꼼수 정당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꼼수가 아닌 이유는 정당이 했다면 꼼수지만 우리는 이 비상시국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나서서 이것을 풀자고 하는 의미지 내가 우리가 정치로 해서 하자 아닙니다. 저희는 뭐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네. 훌륭한 정당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는 예. 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하여 창당 과정에서 미디어적 플랫폼이 된 시사타파 TV 네, 이종원 대표 네. 비롯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맞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또 동의가 되니까 이제 시민을 네. 위하여를 함께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 검찰개혁 교수단들이 거기 참여했던 교수들이나 이런 논의를 염려하는 교수들이 그렇게 어떤 대중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당시 함께했던 뭐 지사타파나 이쪽 분들의 힘을 빌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저희 취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저희가 같이 하면서 분명히 했던 것은 예. 당연히 우리가 지금 저희 자한당, 미래통합당의 그 흉계를 막고자 하는 거고 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같다면 네. 그 점에서 합의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으로 뭘 하자 정치적으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제2중대를 막 이런 거 저부터 그건 막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그 점에서 그 백국번의 그 시사타파의 EPD가 꽤 네. 나름대로 훌륭한 결단을 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지금 이제 주말쯤 해서 각 정당에 이제 각 정당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까? 대화하는 예, 채널 직접 갑니다 제가. 아 교수님께서? 가야죠. 발로 뛰어야죠. 심상정 대표하고 가깝다고 하셨으니까 심 대표를 만나실 거라고. 심 대표님 근데 안 만나고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찾아가고 막 이래야 되지만. 어쨌든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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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셔서. 그건 저희가 어차피 시민을 위하라고 이 발을 뗀 이상 네. 뭐 몇 번이고 찾아가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만나십니까? 네, 뭐 만나야죠. 뭐 거기 뭐 여러 뭐 실세건 뭐 뭐건 네. 다 만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또 당내에서 힘이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당의 여러 그 기구들이 또 모여서 네. 함께 참여 안 한다라고 결정한 마당인데. 이게 그 심상정 대표가 네. 설득이 돼서 네. 그 정의당의 각 주체들에게 네. 네. 설득할 수 있을지 또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민주당의 각 네. 주체들에게 네. 설득을 해서 야 저희 지금 또 그 정치개혁 연합 쪽과 대화를 나눌 것처럼 얘기한 상황에서 그쪽은 그만하고 시민을 위하여와 네. 대화하자 네. 이럴 수 있을지 이 현실성의 네. 문제들 네.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뭐 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현재 충분히 의사타진이 서로 오가고 있고요. 네. 뭐 그 점은 이 주말에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엔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월요일에 그러면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할 텐데 아 이게 사실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방법이 네. 너무 없어요. 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민주당은 또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지 이 꼼수를 막을 방도는 전혀 없었는지 이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뒤늦게 그 심각성을 알고 캡을 씌우자. 캡을 씌우자. 그래서 한 30석 캡 씌우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 방식대로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뽑도록 하자 이랬는데, 이걸 왜 각 정치 세력은 네. 계산을 못했는지. 글쎄 말이에요. 저도 참 그게. 아니, 꼼수에게 아유. 이렇게 정수가 놀아나는 이런 현실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김용민 씨께서 좀 어드바이스 해줬으면 됐을 텐데. 아, 그죠? 저도 사실은 이제 전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아, 이제 보니까, 아, 이 너무 곤란하게 됐어요, 사실은. 글쎄 말이겠다. 예. 뭐, 최근 들어서야 뭐 그 이면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참.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미디어적으로도 이제 국민들의 그 네. 어떤 지지와 또 당원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당원은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현재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선관위에 발기 신고한 이후로 한 5천 명 정도 지금 왔고요. 아, 네. 그래요? 5천 명이 있어야 당이 창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아, 필요 숫자에는. 네. 예. 시도당도 네네, 이제 창당을 하고. 네. 예, 예. 일단 당대표는 누가? 저하고. 아,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네. 저하고 예. 최 교수가 일단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당의 얼개는 이제 갖춰지는 것 같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정리해 보면은 이게 네. 잘 안 되면은 이제 뭐 그냥 아, 그 어떤 창당의 의미만 남겨놓고 네, 최선을 다했다. 예, 뭐 잡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 판단을 한다면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결국 3월 16일 이후가 3월 되죠. 16일 이후에 네. 아, 다음 주에 이제 당의 운명이 갈리게 되겠네요. 뭐, 네, 아직 뭐 최종 신당 그 등록이 안 됐습니다만 당의 네. 운명은 예, 그렇죠. 아니 뭐 이미 뭐 당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 또 등록하셨으면 네. 당이죠. 그러나 분명히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만들어낸다면 사라지는 당입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뭐 네. 뜻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뭐 지금 뭐 글쎄요. 깃발을 든 그런 네. 분들과 정당들에게 뭐 지지 의사를 표시하심으로써 그쪽에 힘을 몰아주실 것인지. 아, 저희는 특정 정당에 힘을 몰아주기보다는 특정 네. 정당의 그 안티를 하고 갈 겁니다. 즉, 네, 미래통합당과 이 꼼수 탄생한 예.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철저한 그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라질 것이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제도를 악용한 세력에 대해서 네. 응징을 표하겠다. 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응징 활동을 정당의 모습이 되건 아니건 뭐 내내 이어갈 것만은 분명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광고 하나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보시는 분들, 분명히 뭐, 이 저희와 뜻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동의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예. 분명히 다양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희가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이러한 정말 파렴치한 행위는 막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최소한 선거법 개정에 동참했던 여러 정당들의 그 순수한 그 협치의 모습 이것을 그걸 깨고 당신이 만들어라라고 말하는 건 사실 잔인한 일입니다. 이제 시민이 나섰습니다. 함께하고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가 우희종 TV를 유튜브로 만들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용민 PD의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이런 뜻을 널리 펼치고자 합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희종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우희종 TV 가시면은 보다 소상하게 시민을 네. 위하여의 어떤 비전과 또 앞으로의 그렇죠. 그 정치 노선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우리 우희종 교수님. 그 수원에서 오신 겁니까? 아니요. 아,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냥 뭐 여기 밥 먹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우희종 교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좋은 성과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비례 정당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한 인터뷰, 3연속 이어봤습니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신지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